댄스 파티라는데 저하고 맞지도 않고 거기다 초청자 명단에 정교빈 사장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까지 부딪히는 거 유쾌하지 않거든요. 건우 씨, 여기 내가 대신 가면 안 될까요? 예? 소희 네가 가겠다고? 정서영도 온다는데 괜찮겠어? 언제까지 도망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젠 만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연히 마주치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만나러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야. 소희 네가 자신 있으면 네 뜻대로 해. 파티는 오늘 저녁 7시고 장소는 템테이션 호텔이야. 정말 괜찮겠어? 네. 이것저것 준비할 게 있어서 빨리 퇴근해야 되겠어요. 소희 씨. 걱정하지 말아요, 건우 씨. 건우 씨가 그랬잖아요. 마음속으로 나는 민소희다라고 주문을 걸라고.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내가 민소희라는 믿음이라고요. 나그말 믿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그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피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 할아버지 유치원 어디 나왔냐고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나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교빈 씨가 꿀 이렇게 멋있어요? 교빈 씨도 이제 어엿한 천지건설 후계자예요. 땅장사 졸부 컴플렉스는 버리라고요. 나 그런 데 가면은 찌질이 소리나 듣고 기만 죽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가 따로 없다. 아이고. 저기 네? 혹시 나 몰라요? 우리 아는 사이 아닌가요? 글쎄요. 누구시더라? 혹시 잘 아세요? 친정집은 정릉에 살고요. 시댁은 평창동이고. 아니요. 줄곧 도곡동에서 살았는데요. 아버지 구영수, 엄마 윤미자, 오빠 구강재.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처음 듣는 이름인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정말 나 몰라. 지금 연기하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왜 왔어? 어떻게 살아난 거야? 그날 사고로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거야? 응?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람을 착각하신 모양이에요. 예? 아, 예. 근데 저 이름이 소희? 오빠 안녕하세요. 엄마랑 오빠가 바빠서 대신 왔어요. 창업 축하드려요. 와, 꼬맹이 또 보고 처음 보지? 건우가 동생 자랑 엄청 하던데 오늘 보니까 그럴만한데? 응? 춤솜씨도 수준급이고 게다가 엄청 이뻐졌어. 과찬이세요. 오빠도 여전히 멋있으신데요? 아, 너 어릴 때 승마다가 말에서 떨어진 적 있잖아. 그때 병원 실려가면서도 울지도 않고 보통 애는 아니다 싶었어. 기억나? 그럼요. 그 후로 엄마가 승마 반대해서 얼마나 힘들었대요. 참, 소개할게. 이 친구는 내 중학교 동창 정교빈. 천지건설 후계자야. 그리고 이쪽은 내가 잘 아는 후배 동생 민소희. 어머니들끼리도 친구분이셔.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민소희 씨.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그럼 얘기들 나누고 있어. 뭐좀 먹고, 응? 천지건설 후계자시라고요? 멋있어요. 건축이라는 사람들 세련되고 색다른 예술가 같아서 예전부터 동경해 왔는데. 내세울 만한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닮았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랑. 그게 누군데요? 첫사랑? 아님 애인? 아, 아니요. 내 친구 동생이요. 분위기는 많이 다르지만 목소리하고 얼굴이 많이 닮았네요. 쌍둥이처럼요. 야, 정교빈! 너도 이런 데 다니냐? 아, 그래. 잘 있었어. 세상 좋아졌다. 너 같은 찌질이도 이런 상류층 파티에 다 오고. 이 촌빨이 그렇게 안 빠지냐? 저 넥타이 맨거 봐라, 저. 일로 와. 형님이 잘 매줄게. 야, 뭐 이렇게 비실거려? 야, 너 졸부 아버지가 보약도 안 먹여주냐? 남자들이 왜 그렇게 비겁해요? 얼마나 대단한 집 자식들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그쪽들이 더 천박한데? 친구 앞에서 족보 타령이나 하고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요? 그만 가요. 이런 유치한 사람들하고 상종할 가치도 없어요. 생각보다 셔츠가 잘 맞는데요. 색깔도 디자인도 다 잘 어울려요. 처음에는 이런 거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오빠한테 안 맞아서 교환하려던 참이었어요. 아 참, 케익 묻은 셔츠는 내가 버렸어요. 크림이 너무 많이 묻어서 세탁해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잘했어요. 근데 성격이 어쩜 그렇게 화통해요?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와요? 아니다 싶으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 어깨 힘주고 사람 무시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아요? 그쪽이 아니었어도 가만 못 있었을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허벅지 흉터는 왜 생긴 거예요? 7살 때 여행 갔다가 벽난로에 된 흉터예요. 성형을 할까 했는데 상처가 너무 깊어서 포기했어요. 많이 흉한가요? 아니요. 그냥 눈에 띄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랑 많이 닮았긴 한데 성격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자신감 있고 당차 보이고. 보기 좋네요. 칭찬으로 듣겠어요. 그럼 그만 가보세요. 파티도 깨지고 집에나 가야겠어요. 집에 가서 엄마랑 술 한잔 할래요. 네. 아 참. 이거 제 명함인데 혹시 시간 되면은 연락해요. 언제 꼭 신세 갚고 싶은데. 신세랄 게 뭐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받아둘게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내가 꿈을 꾼 걸까? 어쩌면 저렇게 닮을 수가 있지? 아, 아니야. 은재는 아니야. 분명히 은재는 아닌데. 사장님, 저 미셸이에요. 우리 샵이 민 뷰티로 넘어간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하고 상의 한마디도 없이? 나 데려올 때 한 계약 다 잊었어요? 지금 나더러 민 사장님 밑에서 일하란 말이에요? 어쨌든 절대 안 돼요. 그 계약 잠깐만 미뤄요. 이 샵 내가 인수할 테니까. 민 사장한테는 절대 못 넘겨요.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정교빈인데요. 민소희? 민소희가 누군데요? 저 어제 만났던 민소희 씨요? 죄송한데 잠깐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오늘 꼭 사야 될 물건이 있는데 깜빡하고 지갑을 놔두고 왔지 뭐예요? 마침 교빈 씨가 좀 영함이 있어서 전화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현장에 사고가 났다는데 일단 현장에 가보고 시간 되면 내가 들를게. 글쎄 뭐 다른 것보다는 조금 비싼데. 아니 근데 내가 예전에 준 돈은 모에다 쓰고 이렇게 팍팍하게 사세요. 그만한 돈이면은 웬만한 가게 하나 차리고도 남았을 텐데. 돈이라뇨? 우리 그 집에서 땡전 한 푼 받은 적 없습니다. 돈은커녕 알약한 전세금까지 빼가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럼 뭐야? 이놈의 옆에 내가 그 돈을? 뭐? 돈? 너무 좋은 기회예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이번에 투자하시면 우리 샵 오너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은재 친정 갖다 주라고 아버님이 주신 돈 있잖아요. 그거 이번 기회에 투자하세요. 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사장 자리에 앉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 확실히 내가 사장이야? 이 반지 어때요? 하필 오늘 지갑을 깜빡했지 뭐예요. 너무 예쁘네요. 아, 반지 말고요. 민서희 씨 손이요. 저 근데 그 새끼 손톱 말이에요. 원래 이런 색깔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새끼 손톱이 항상 까맣게 멍든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자라도 손톱이 색깔이 돌아오지를 않던데. 또 나랑 닮았다는 그 사람 얘긴가요? 아, 아니요. 내가 또 괜한 소리를 했네. 이 마취를 해도 많이 아프실 텐데.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저기요. 여기 얼마입니까? 너무 고마워요. 저기 돈도 갚을 겸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요? 저 춤 배우는 교습소로 오실래요? 교습소요? 솔직히 말하면 그쪽 시합을 인수해서 내 딸한테 일을 맡길 욕심이었어요. 딸이요? 내가 말 안 했던가요? 지난번 공모전에 대상을 받은 사람이 사실은 내 딸이라고. 뭐라고요? 민소희 씨가 사장님 딸이라고요? 그래요. 내 딸이에요. 괜한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그동안은 비밀에 붙였었는데 이제 이 정도면 독립을 시켜도 될 것 같아서 마땅한 자리를 알아보던 참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내 딸이 경영을 맡게 돼도 미셸 씨는 계속 일해도 돼요. 직원들까지 모두 인수할 생각이니까. 그 자리에서 계속 내 딸 도와주면 좋겠네요. 죽어도 그런 일은 없을걸요? 내가 벨라를 곧 인수할 테니까요. 이미 사장님께 학답도 받았고요. 글쎄요. 아마 쉽지 않을 텐데요. 인수 조건으로 벨라 사장님께 내가 2억을 더 주겠다고 할 거거든요. 그 정도 액수면은 벨라 사장님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2억을 더 올리겠다고요? 사장님, 저 미셸이요. 절 상대로 장사를 하시겠다 그거예요? 우리 벨라 무조건 저한테 넘기셔야 돼요. 2억이든 3억이든 다 해줄 테니 더 이상 저울질 하지 말라고요. 민소희가 민사장 딸이라고? 그렇다면 더더욱 안 되지. 절대 민소희 그 계집애한테 우리 벨라를 넘길 순 없어. 교활한 늙은 여우 같으니라고. 당장 내놔! 내가 은재 친정에 갖다 주란 돈 당장 내놔! 무슨 소리예요? 아, 그 돈은 진작에 은재 친정에 갔다지 나한테 이 거짓말할 거야. 아, 예, 여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 말로 해요. 나 심장 떨어질 것 같아요. 네? 당신이 사람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빙땅을 쳐? 은재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고생한 눈물 값이고 조의금이라고 했잖아. 교민이 형 나쁜 짓 한 보석금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 돈을 떼먹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며느리가 죽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미안하지도 않냐고? 여보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애를 거기 시켜서 그런 건데. 정말 미치겠네. 오늘따라 왜 갑자기 그 돈 갚기들 다 난리야. 여보세요? 네, 제가 정교빈인데요. 정교빈 씨? 부인 이름이 구은재 씨 맞죠?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궁금해요? 나 속초 바닷가에서 당신이 부인한테 한 짓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누군데 있다고 전화를 하는 거야? 내가 누군진 곧 알게 되겠죠. 내 얼굴을 기억할진 모르지만. 도대체
뭘 안다는 거야? 속초 바닷가에서 뭘 봤다는 거야? 전부 다. 당신이 당신 부인 구은재 씨를 어떻게 죽였는지. 당신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다시 전화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응? 뭐 안 좋은잖아요? 아,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오늘 내가 춤 가르쳐주기로 했잖아요. 우선 넥타이부터 풀고 와이셔츠만 입고 해도 돼요. 아, 저 미안한데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저 현장에 일이 생겼다는데 아무래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얼른 가보세요.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미안해요. 속초 바닷가? 지금 니네 시아버지 난리 났어. 내가 은재 친정에 준 돈 빈당한 거 알고 당장 그 돈 가져오라고 불벼락 떨어졌어. 나 사장하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게 생겼으니까 무조건 내 돈 통장 잭 그대로 가져와. 아, 이제 와서 어떻게 그래요? 아, 벌써 계약금지로 사장한테 다 넘겼단 말이에요. 하, 가뜩이나 돈 모자라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아, 글쎄, 난 사장이고 된장이고 안 한다니까. 야, 큰일 났어. 이 노릇을 어쩌면 좋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아,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왜 죽어요? 속초 바닷가에서 내가 은재 물에 빠뜨린 거 본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야.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여보세요? 나야, 에리. 아니, 네가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좀 만나. 꼭 할 얘기가 있어. 오빠, 나 좀 도와줘야겠어. 사실 예전에 아버님이 은재 몫으로 챙겨주라는 돈 내가 좀 빌렸었어. 한 번만 나 좀 봐줘. 아버님이 전화 오면 그 돈 받았다고 거짓말해.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나 내 동생 이름까지 팔면서 거짓말 못해. 그만할 거 있으면 나 간다. 오빠, 오빠가 안 도와주면 나 이혼 당할지도 몰라. 내가 불행하게 사는 거 오빠도 원치 않잖아. 네가 이혼을 당한 건 말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이제 네가 죽었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릴 여력도 없어. 내 마지막 눈물까지 걷어간 건 너야. 오빠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오빠 사랑하면서도 교빈 씨한테 갈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 진짜 몰라? 뭐라고? 나 처음부터 교빈 씨 사랑했던 거 아니야. 교빈 씨가 유학 보내준다는 믿기로 날 강제로 아는 거였어. 그러다 아이가 생겼고 참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 우리 애한테 내가 갖지 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에 오빠 배신한 거였지. 오빠 미워서 떠난 거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나도 피해자라고. 이제 와서 그딴 소리가 난 무슨 소용이야. 나 니네 시댁돈에 눈꽃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어리석기는 저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살까? 어머니 저예요. 잘 해결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네. 지금 바쁘세요? 뭐 특별히 바쁜 건 없어요. 근데 왜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춤추다가 다리를 삐끗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어제 만났던 교습소로 와줄 수 있어요? 도저히 한 걸음도 못 걷겠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쳤어요? 뼈는 괜찮은데 발목을 삔 것 같아요. 어쩌다 그랬어요. 좀 조심할 일이지. 아! 교습소에 사람도 없고 식구들한테 전화하면 걱정할 거고 생각나는 게 교빈 씨밖에 없더라고요. 미안해요. 바쁠 텐데. 하나도 안 미안해도 돼요.
이럴 때 불러주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데요, 뭐. 그럼 저 집에까지 좀 바로다 주실래요? 혼자선 도저히 못 걷겠어요. 집이요?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라 집이 좀 낡았어요. 손님 올 줄 알았으면 좀 치워두는 건데. 아니요. 집이 아주 모던하고 골격이 튼튼한 게 잘 지어졌는데요. 그래요? 건축 전문가한테 칭찬 들으니까 기분 좋네요. 저쪽 방이에요. 네? 아, 예. 예. 아! 아, 예, 아. 조심하세요. 예, 예. 아, 그림 그리는 분이세요? 네. 예전에는 국전에서 상도 타고 꽤 잘 나가는 화가였는데 지금은 엄마 일 도우려고 그림 접었어요. 취미 정도로만 해요. 어, 재주가 참 많으시네요. 춤도 잘 추시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규빈 씨. 예? 미안한데 냉장고에서 얼음 좀 가져다 줄래요? 발목이 부어서 얼음찜질 좀 해야겠어요. 아, 예,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 은재는 무슨 놈의 은재. 이렇게 좋은 집에서 제대로 배우고 자란 여자한테 내가 누굴 갖다 댄 거야, 이거. 세상에 닮은 여자가 한두 명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제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속초 바닷가. 당신 어디야? 야, 어디로 가면 돼? 지금 당장 만나. 만나서 얘기하자고. 나 지금 천지건설 로비에 와 있어요. 천지건설? 아니 거기는 뭐야?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왜 날 가지고 이래? 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면 알겠죠. 1억 준비해서 커피숍에서 만나요. 1억이에요. 뭐야? 저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회사에 뭐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저 그만 가봐야겠네요. 미안해요. 누구세요? 날 어떻게 알아요? 속초 산부인과에서 잠깐 만났었는데 기억 못하시나 봐요. 문재 씨? 네.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어, 예. 어서 들어와. 간호사? 맞아요. 제가 그 산부인과 간호사예요. 떨어진 수표를 돌려주려고 두 사람을 따라갔었는데 우연히 완전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가 됐네요. 도대체 왜 이래요? 뭘 봤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당신이 구은재 씨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모든 과정을 다 봤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협박하려고 서울까지 올라온 거야? 당신 이러는 거 경찰이 알면 무사할 것 같아? 자신 있으면 신고해요. 부인을 빠뜨려 죽이고 은폐한 죄와 그걸 믿기로 돈 몇 푼 요구한 죄 중 어느 게 더 무겁다고 생각해요? 증거 있어요? 구은재를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요? 물론 있죠.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 그날 바닷가에서 본 모든 게 여기 이 핸드폰 사진 속에 저장돼 있으니까. 뭐라고요? 돈이 목적이라니 좋아요. 불일성금 냈다 치고 이 돈 주겠어요. 하지만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다시 얼굴 보는 날엔 같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테니까. 내가 그지예요? 꼴랑 돈 천만 원으로 내 입을 막아보시겠다? 이거 안 되겠군요. 1억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제 값을 다 치르시겠다. 좋아요. 그럼 다시 연락하자. 이봐요! 이러고 가면 어떡해요? 이봐요! 이봐요! 거기 있어요! 네, 여보세요. 정아조입니다. 회장님, 혹시 아들 정교빈 씨가 며느리 구은재 씨를 바닷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려! 당장 전화 끊어! 못 믿으실 것 같아 핸드폰으로 사진 몇 장 보냈어요. 그럼 사진부터 확인하신 다음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 자식이 어떻게 이런 짓을!
윤비서 빨리 들어와 빨리. 네, 당장 정세상 불러드려. 지금 당장 내 앞에 무구를 앉혀. 알겠습니다. 일한다 물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게 뭐야? 너랑 은재랑 바다에 갈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은재를 바다에 빠뜨려 준 게 이놈이었어? 어떻게 이 사진이 아버지한테 날 속일 거야? 너 언제 죽는 날 만난 적도 없다고 했잖아. 은재 데리고 바닷가 같이 간 놈이 니놈이었어? 왜 그랬어? 이혼했으면 그만이지 그 불쌍한 애 왜 죽였어? 아버지 오해하세요. 저 절대 은재 죽이지 않았어요. 바닷가에서 신랑이하고 싸운 거는 사실이지만 절대로 저 죽이지 않은 거예요. 은재가 죽겠다고 난리치는 거 어떻게든 말려봤지만은 파도가 세서 못 말렸을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그 말은 믿을 것 같아? 천벌을 받을 거야. 네 마누라 죽여놓고 끼니 때마다 밥 줘먹고 발 벗고 잠을 자.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야. 아니라니까요. 왜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죽겠다고 마음먹은 애를 내가 어떻게 말려요? 저도 파도가 세서 같이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오해하실까봐 바닷가에 간 거 숨긴 거였어요. 그럼 이 사진 누가 보낸 거예요? 은재를 죽인 걸 봤다는데 그 목격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그거야 바닷가에서 엎치락뒤치락 지나가니까 이 멍청한 여자가 잘못 본 거겠죠. 돈 몇 푼 뜯어내려고 양아치질 하는 건데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아버지마저 절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도 이 미친년한테 협박받고 저도 힘들고 죽겠다고요. 이제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진정에 살면 빼도 먹도 못하고 살인범으로 몰리게 생겼는데 무슨 수로 결백을 증명해? 바닷가에 같이 간 것만으로도 너는 은재를 죽인 살인범이야! 얘기 안 했어. 가족사진 찍고 싶다고 얘기하지.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사진 찍어서 지갑 속에 넣고 다니고 싶어서요. 저 됐습니다. 네, 촬영하겠습니다. 네, 모델 하나 둘. 진작에 치웠어야 했는데 너무 게으름을 피웠나 보다. 저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엄마 허락도 안 받고 전 남편을 집에 데려왔어요. 뭐라고? 정 사장을 집에 들였단 말이야? 네. 제가 구은재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믿게 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그럼 오늘 가족사진을 찍자는 것도 정 사장 때문이었어? 민소희란 증거가 필요해서? 아니라고 말 못해요. 솔직하게 말해봐. 정 사장을 다시 만나는 진짜 이유가 뭐야? 단지 그 사람한테 성공한 네 모습을 보여주자는 게 만나는 목적은 아닐 테고. 그 남자 내 남자로 다시 만들 거예요. 내 남자로 만든 후에 그 사람이 날 배신하고 내 아이 죽이고 내 부모를 짓밟은 거 그대로 다 돌려줄 거예요. 아팠던 만큼 아프게 해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으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겠다고요? 다시 정사장 여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알아요. 하지만 내 심장이 박힌 쇠못을 없애려면 그 사람 심장이 쇠못을 꽂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사람 죽이기 전엔 난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출근해요? 늦었네요? 나도 얼른 준비해야겠어요. 소희 씨.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건우 씨가 뭘 걱정하는지 나 모르지 않아요. 이해해달라고 얘기 안 할게요. 건우 씨가 내가 아닌데 날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다만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상처를 받은 여자가 살려고 발버둥 친다고만 생각해줘요. 부탁할게요. 목이 추워 보여서요. 나 먼저 나갈게요. 건우 씨, 나 지금 회사 앞에 나와 있는데 잠깐 내려올래요? 천천히 와도 돼요. 기다릴게요. 민소희 씨? 여기 무슨 일이세요? 이 건물에 아는 사람 있어요? 규빈 씨 만나러 온 거예요. 지난번에 반지 사면서 빌린 돈 갚으려고요. 난 남한테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인데 찜찜해서 혼났어요. 그 돈 안 갚아도 되니까 나중에 술 한 잔 사요. 요즘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정신이 없어요. 골치 아픈 일이 뭔데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요? 혹시 돈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네요. 천사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한데요. 힘들 때일수록 건강 챙겨야죠. 이거라도 걸치고 다녀요. 목 추우면 감기 걸려요. 고마워요, 소희 씨.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나오라고 한 건가요? 건우 씨, 그게 아니라 정 사장은 여기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소희 씨 이런 사람이었어요? 복수에 눈이 멀어서 남의 성의까지 뭉겨버릴 만큼 무서운 여자였어요? 내가 처음 만났던 당신은 이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정 사장한테 가서 말하겠어요. 민소희 씨가 정 사장의 전부인이라고 내가 말하겠다고요. 당신의 그 의미 없는 복수 내가 끊어놓고야 말겠어요. 도대체 왜 이래요? 당신이 말하면 난 또다시 도망쳐야 돼요. 구은재로 돌아갈 수 없고 또다시 꽁꽁 숨어서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 앞길 막지 말아요. 제발. 내가 막을 거예요. 복수에 정신 팔린 사람한테 내 동생 이름 팔 수 없어요. 건우 씨, 여러 가지로 마음 써줘서 고마워요. 건우 씨 목도 추울 것 같아서 목도리 하나 샀어요.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어? 이요? 먼저 핸드폰부터 내놔요.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랑 2억이랑 막 교환하는 거예요. 이해 없죠? 좋아요.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구려서 돈을 줬다고 생각하지 마요. 자살하려던 전 부인을 막지 못했다고 살인죄로 누명을 뒤집었으면 곤란하죠. 더 이상 이 일로 우릴 올가맬 생각 마요. 이렇게 말이 잘 통할 걸 왜 처음에 어깃장을 내서 합의금만 올렸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고맙게 잘 쓸게요. 그럼 다시 이 세상에서 서로 마주치는 일 없길 바래요. 야, 이렇게 쉽게 해결할 거를 왜 그렇게 사람 속을 태웠어? 죽어도 돈으로 해결 안 본다더니 어떻게 2억씩이나. 에휴, 아무튼 통도 크다니까. 내 남편 일인데 그깟 돈이 얼마면 무슨 상관이에요? 아, 참 교빈 씨, 저 여자 다시 찾아올 수 있으니까 오늘 당장 핸드폰 번호부터 바꿔요. 비서실에 말해서 전화 연결도 못하게 하고요. 이 수표는 지급정지된 수표인데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경찰에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급 정지 수표를 줘? 너희들이 날 갖고 놀았다 이거지? 좋아, 누가 길게 콩밥 먹는지 내기 한번 해볼까? 난 붙잡혀봤자 협박죄지만 당신은 살인죄야. 나 지금 서울 시경으로 가는 길이야. 제대로 인생 망치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너야말로 뭐 하는 여자야? 지급 정지된 수표는 왜 줬어? 지금 서울 시경으로 간다는데 어쩔 거야? 기어이 날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래! 멍청한 기집애, 끝까지 포기를 못하겠다 그거야? 좋아,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고.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진짜. 순순히 고향이나 돌아갈 일이지. 왜 욕심을 부리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선심 싸서 정신병원 치료비는 줄 테니 죽은 듯이 거기서 갇혀 살아. 야 어머니, 저 건우예요. 소희 씨 통화가 안 되는데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